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와 과학과 사람들이 함께하는 세계기록유산 탐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랜드세 프로그램 기록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곽재식 작가, 교수, 박사님 함께해 주셨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네, 그리고 극지연구소 원격탐사빈권정보센터. 제가 이건 보고 읽어야 돼요. 네, 센터장 김현철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 김현철입니다. 네, 일단은 이 얘기를 저희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원격탐사빈권정보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센터입니까? 아,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예. 우주에서 극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가지고 극지에 있는 모든 모습을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본다라는 그, 그렇게 보험을 통해서 이제 시간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관측하는 뭐 그런 조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작가님께서는 승질 사이버대 네, 네. 환경공학과 교수님으로 자리해 주셨는데 네. 위성 데이터로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사실은 랜드세 자료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네. 정말 환경공학을 좀 깊이 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뭔가 관심을 가지고 빠져들어 본 적이 있을 만한 뭐 그런 자료인데 제가 아직까지 학자로서 워낙 초보 단계라 가지고 아직 뭐 변편한 논문 하나 랜드세에 관해서 쓰지 못했다. 네네. 이 기회를 빌어서 좀 마음의 다짐을 네. 더 단단히 하는 뭐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네. 자료 준비하면서. 네. 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랜드세 기록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의 감각으로 지구라는 걸 느끼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물리적 감각으로는 뭐 우리 동네, 뭐 우리나라 정도도 사실 국토대장정 정도 나가기 전까지는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 지구라는 좀 행성을 사고하는 틀을 마련해주는 사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랜드세 프로그램도 관련이 있는 뭐 구글 어스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지구를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좀 바꿔놓은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를 세상의 중심에서 좀 강등시킨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 지구가 가장 연약한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되게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되게 잘 돌봐야 되고 되게 연약하고 부서질 것 같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역사나 의미 같은 게 조금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합니다. 네, 그러면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탁월한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랜드세 프로그램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세계기록유산이란 유네스코 UN 교육 과학 문화기구가 지정하는 문화재로 메모리 오브 더 월드 기록유산의 보존에 대한 위험인식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디지털 형식을 포함한 접근성과 보존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안에 따라 디지털화에도 힘쓰고 있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기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국내의 경우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직지 등 총 16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기록유산은 1972년 발사된 지구 관측위성 랜셋 1호부터 랜셋 9호까지 탑재된 센서가 계속 촬영해서 모아온 기록물인 랜셋 프로그램 레코드입니다. 이 위성은 지난 50년 동안 지구가 변화한 모습을 계속해서 촬영을 해왔는데 지금 올라가 있는 랜셋 9호는 픽셀당 30m by 30m 이 정도의 공간의 상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모습이나 해안선 변화 같은 것뿐만 아니라 도시의 팽창이나 산림 파괴 같이 인간의 활동이 지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런 게 제일 먼저 눈에 띄죠. 이제 뭐 직지진경이나 아니면 뭐 코페르니쿠스 수기본 이런 것들이 어떤 한 시대를 보여주거나 어떤 그 시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데 비해서 이 데이터는 아마 유일할 것 같은데 굉장히 긴 기간에 50년 동안의 데이터는 물론이고 앞으로 축적될 데이터를 또 담고 있는 데 네, 그런 사실 뭔가 조선왕조 실록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네요. 그러네. 네. 근데 그 부분이 그렇죠.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쌓여 나갈 것이다. 그렇죠. 네, 네. 이어져 나가고 있는 뭐 기록물 네. 지정된 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마침 금년이 2022년이라고 가지고 딱 이 50년 되는 이 뜻기분에 아, 그렇군요. 예, 우리가 이런 또 유네스코하고 같이 이런 걸 하게 되어서 네. 무척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 구글 어스를 이걸 만드는 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근데 굉장히 이제 다양한 데 쓰인다는 걸 좀 알게 됐 는데 이제 두 분의 박사님과 함께 현장에서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구글 어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들 때 랜드셋 7호에 있던 데이터, 7호에서 받아온 데이터하고 이제 다른 자료들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랜드셋 1호가 1972년에 올라가고 그게 이제 수명이 다하면 내려오고, 내려오진 않죠. 버려놓고 네. 2호가 올라가고 3호가 올라가고 현재 9호까지 50년 동안 이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조금 기술적인 거 랜드셋 위성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인공위성이죠, 그죠? 그래서 지구를 돌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구의 사진을 쭉 촬영해가지고 우리 지상에 보내주는 그런 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최신인 랜드셋 9호 기준으로는 거의 남극과 북극을 이렇게 빙빙 도는, 한 번은 남극으로 올라갔다 갔다가 점점 가가지고 또 북극으로 갔다가 점점 갔다가 남극으로 가는 그 궤도대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그런 위성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사진을 찍죠. 그러면 여기서 약간 감이 좋으신 분들은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그러면 한 길만 사진을 계속 쭉 찍을 텐데 어떻게 지구 전체를 그걸로 다 볼 수 있단 말인가. 최 대표님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아니요, 모르는데요. 알고 계신 법 하나 하신데 지구에 자전을 네.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이제 한 길을 따라서만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찍어도 결국은 뱅뱅 지구가 도니까 삥 돌아가면서 지구 전체를 다 사진을 찍게 되는 그런 정도의 위성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한 지구 전체 사진을 다 찍는데 지구의 모든 곳의 사진을 다 찍는데 한 2주 정도? 2주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도마다 한 번씩 사진이 계속 찍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 원칙적으로 정말 다 이렇게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랜드셋의 엄청난 장점인데 1972년부터 2022년 오늘까지 한 지점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2주 단위로 쫙 계속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가끔 이제 여러분 인터넷 SNS 같은 거에 뭐 나하고 뭐 아들하고 같이 뭐 매년 무슨 뭐 아들 생일 때마다 찍은 맞아요. 사진 뭐 이런 똑같은 거 포즈로 찍은 사진. 뭐 50년 동안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 대해서 랜드셋은 지난 50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해온 것이죠. 예, 과연 나는 지난 일생 동안 뭘 하고 살았나 이런 거 랜드셋은 한나 기계도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일을 했는데 아. 예, 뭐 그런 생각도 왠지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오랜 시간 긴 시간에 자료가 꾸준히 축적되어 있다는 거 이게 랜드셋의 큰 장점 하나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장점과 거의 필적할 만한 랜셋의 또 엄청난 막강한 정말 와 이거는 진짜 엄청난데? 라고 할 만한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료가 거의 다 공개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죠. 네, 인터넷에 랜셋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 접속을 해가지고 해보시면 자료를 웬만한 걸 그냥 아무나 다 받아올 수 있습니다. 랜셋이 의미가 있는 게 2007년부터 이렇게 무료 배포예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위성들은 아주 고가의 물건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데이터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게 특수한 목적으로밖에 활용이 안 됐었는데 랜셋 그러니까 2007년부터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때부터 이게 엄청난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는데 사실은 자료의 공유라는 거는 사실은 더 많은 부가적인 정보의 생산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어요. 뭐 다른 위성들 지금 뭐 랜셋 이외에도 위성들이 한 20, 30년 넘는 네코드를 가진 위성들이 많은데 그 위성들에 비해서 랜셋은 정말 고해상도에 그리고 무료에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 중에 잠깐 가지고 논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오픈을 해뒀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많은 기록물들과 과학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게 아마 최고의 의미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랜셋 1호기가 처음 올라간 1972년에 크게 보면 측정 장치를 두 개를 달고 올라갔습니다. 예, RBV라고 하는 장치하고 MSS라는 장치를 달고 올라갔는데 RBV라는 장치는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하고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사진을 찰칵찰칵찰칵 찍으면 그 사진을 전송해오는 그건데 당연히 이제 그거를 주 측정 장치로 생각을 하고 잘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조적인 목적으로 MSS라는 장치를 또 달고 올라갔는데 이 MSS는 당시 이제 군사 무기 같은 거 많이 생산하던 뭐 휴즈 항공이라는 곳에서 격동 500년에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아드님이신 안필선 선생이 아, 부사장까지 올라가기도 했던 헬리콥터 잘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던 휴즈 항공에서 일하고 있던 버지니아 노르우드라는 분이 여성 과학자죠. 네. 예, 이분이 설계해서 만든 센서가 MSS였는데 이게 보조장치인 줄 알고 들고 올라갔었는데
막상 우주 상공에서 작동을 시켜보니까 오류 없이 더 잘 작동하기로는 이게 더 잘 작동을 해가지고 MSS를 주력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MSS는 이제 네 개의 채널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자파 감지기인데요. 전자파 감지기라는 게 사실은 빛을 측정하는 기계라는 뜻이니까 네. 사실은 카메라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 개의 채널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파수 대역별로 쉽게 말하면 색깔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네 개의 서로 다른 색깔의 사진을 지구에서 찍는 그런 장치로 운영이 되었는데 일반적인 사진기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도 네. 감지기 형태로 연속적으로 쭉 촬영하는 그런 형태니까 요게 잘 움직여가지고 렌즈 2호부터는 이거를 계속 주력으로 사용하게 돼가지고 렌즈 3호, 4호, 5호까지 계속 MSS를 주력으로 사용을 하게 됐고 여기서 많은 렌셋의 초기 성과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버지니아 노르드 또 렌셋의 어머니 또 이런 거 이런 걸 맨날 검색이 됩니다. 이분 아직 뭐 정정하셔가지고 가끔 뭐 이런 뭐 인터뷰 같은 거에서 뭐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특히 렌셋 5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80년대 초에 올라간 위성이거든요. 그런데 2010년대 초까지도 계속 작동을 잘해가지고 무려 29년 3개월 4일 동안 작동을 하면서 쉬지 않고 지구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렌셋 관련된 역사 뭐 이런 거 읽다가 생각나는 건데 그 5호가 아마 회수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그랬나요?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우주왕복선이 가서 그걸 가져온다. 가져오려는 계획이 있어서 여분의 연료를 실었는데 그 계획이 취소가 돼서 이제 연료를 쓸 수 있게 됐다. 오래 간다. 네네네. 네, 렌셋 6호는 실패를 했고요. 올라가다가 궤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고 그래서 7, 8, 9호가 좀 다른 형태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1, 2, 3, 4, 5호도 중간에 살짝 한번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총 한 3개 정도의 버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7, 8, 9호가 올라가가지고 최근에 이제 최신형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는 작년이죠. 예, 올라갔던 9호가 지금 작동 중이고 9호에서는 이제 MSS보다는 이제 훨씬 더 진보된 OLI라는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관측을 하고 있는데 OL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컬러 사진을 얻는다 그러면 흔히 이제 RGB라고 해가지고 네. 예,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세 가지 색깔로 측정한 결과를 조합하면 총 천연색 컬러 사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OLI 같은 경우는 총 9개로 구분을 한 거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9개의 자료를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가시광선만 대역을 9개로 나눠.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뭐 적외선 이런 것도 촬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총 9가지를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또 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거나 뭐 심지어 그걸 가지고 뭐 인공지능으로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 지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는데 정말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도 약간 맥이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 그 엘고 부통령이 98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지구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비전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이제 이런 자료도 공개하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어떤 그 지도나 이제 지리공간 기술에 대한 발전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렌셋의 어떤 뭐랄까 발전에 대한 역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지구에서 80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했던 자료가 있는데 현재는 이 데이터들이 모두 다 대중들에게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극지연구소에서도 이런 자료들을 활용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짜로 제공되는 위성 자료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각 우리나라에서 띄운 위성 자료는 보통 다른 나라에는 공개가 안 되나요? 아니요. 그 공개가 되죠. 똑같은 맥락인데 이제 현재는 최소의 비용을 받는 형태의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라는 게 상업용 위성에 비해서 한 10분의 1 가격 정도를 갚았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이제 장난감처럼 쓸 수는 없지만 옛날보다는 편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단계고 사실 제가 공부할 때 처음에 위성 자료 하나 살리면은 거의 뭐 100kb 정도 한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줘야 되는 이런 정도의 고가의 그러니까 자료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발상이 전환이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어떤 지구라는 개념에서 정보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공개하고 그 공개된 정보를 얼마나 활용하냐에 따른 가치가 더 부과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지금 아리랑 위성들을 지금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단 100% 공개는 하지 않고 일부 이제 뭐 계약 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약속 관계에 있어서 아주 저가 또는 공짜로 공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처럼 극지연구소처럼 이제 큰 긴 시간 동안 어떤 현상을 관측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 자료수를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자들이 그런 자료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랜셋이나 아니면 아리랑 위성들이 공짜로 제공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 공짜라는 표현을 제가 안 쓰기에는 상당히 좀 안 좋은 표현인데, 무료로. 아, 같은 말 아닙니까? 아, 사람들이 공짜라는 말을 쓰게 되면 뭔가 좀 이렇게 아주 가볍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공동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어요. 특히 현재 아까 기후변화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뿐이지 기후변화는 옛날부터 생긴 문제인데 그 부분을 현재 인지해서 과거에서 어떤 일이 있냐고 돌아가고 싶은데 자료가 준비가 안 됐다. 그럼 연구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랜셋같이 수십 년 동안 잘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우리가 뒤져서 찾아내서 옛날의 기록을 복원하고 거기 복원하는 또 증명하는 자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제 아리랑 위성이나 지금 뭐 천리안 위성 다 이제 무료로 무료 그죠? 무료, 네. 무료로 활용을 했죠, 지금. 용어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하여튼 엄청난 그 정책적인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다 되지 않는 일이에요. 무료 배포라는 거는 그냥 쉽게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만든 건데 그걸 왜 안 하냐고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에 대한 가치가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상당히 큰 미래적인 어떤 행보죠. 예. 그 이제 북극 해빙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끔 이런 기사들 뭐 위성을 통해서 해빙의 뭐를 확인을 했다 뭐 이동 같은 건 조금 쉬울 것 같긴 한데 두께는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이런 걸 좀 궁금하기도 했고 네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예,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그 극지 연구소에서 극지를 연구하는 일인데 극지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이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규모로 따지면 뭐 한반도에 60배에서 100배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북극 같은 경우 거기를 뭐 이렇게 조사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거기를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가장 그 선진된 방법이 위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가지고 보는 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들은 다 인공위성이 소위 말해서 선발대 역할로 이제 관측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게 이제 극지연구소 이제 원격탐사 빈곤정보센터에서 다양한 종류의 위성과 그리고 무인기를 이용을 해서 극지를 이렇게 표면을 꼭 마치 신의 눈인 것처럼 우주에서 극지를 보는 눈으로 쭉 스캐닝을 하고 있죠. 거기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온난화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해빙의 감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는 빙하가 어떻게 후퇴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동토에 그러니까 그에서 어떤 그 동토 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 모니터링, 그다음에 해석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필드에 직접 가서 계시는 기관과 이제 뭐 한국 우리나라에서 위성 데이터를 보는 기관이 어느 정도 될까요? 솔직히 이제 극지 연구소에 있는 다른 식구들에 비해서 제가 참 미미하는 게 저는 잘 안 나가요. 아, 위성에도 위성도 없게. 근데 이제 그 자료 보정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보정을 위해서 나가는데 그 외에는 다들 이제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게 선택받은 뭐 분야가 되긴 하지만 극지에 이제 보통 우리가 위성 자료가 크게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사실 단점이라는 게 위성 자료의 정확도는 알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어서 이제 그런 걸 보정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현장을 출장을 나가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한 달 정도 남극과 북극 중에 선택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최근에는 어느 쪽으로 왔다 최근에 그린랜드와 알래스카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 추위를 잘 참으시나요? 너무 전 추위인 거 진짜 싫어가지고. 여름에 아무래도 가시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아, 그 여름이라 하더라도 이게 있어요. 북극은 이제 우리 한국하고 시즌이 같으니까 이제 여름철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더워하는 여름철이니까 조금 시원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남극은 이제 계절이 6개월 바뀌어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12월 달이면 남극이 여름인데 소위 말해서 여름날만 남극과 북극을 방문하는데 그 이유는 그때만 사람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겨울에는 사람 접근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해가 뜨질 않고 아주 춥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조금이라도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시기를 틈타서 이제 우리가 가는데 그게 이제 그 극지방의 여름철에 가는데 그래도 여전히 추워요. 아. 그런데 가끔은 이제 그 괜찮은 게 바람이 적게 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옷만 잘 입고 있으면 잘 못 느끼죠. 근데 햇빛도 많이 들고. 네. 그 작년에 그 모작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물을 이렇게 공중에 따뜻한 물을 뿌리면 바로 얼어버리는. 아, 네, 그게 이제 북극의 남극의 진짜 실제 모습인데 그런 모습들은 사람들이 경험하기 쉽지 않죠, 그죠? 아, 마이너스 한 30도 뭐. 물을 뿌리면 공중에서 이게 얼음으로 떨어지나요? 네, 그것도 따뜻한 물을 펄펄 끓는 물을 공중에 던지면은 금방 이렇게 촥 얼음 덩어리가 돼서 땅에 툭 떨어지는. 숨을 쉴 때마다 이 밑에 코수염이 이제
얼음 그 습으로 반응. 아, 습기가 얼어서 아 그렇군요. 우리 센터님께서는 그럴 때는 안 가신다. 아, 네. 못 간다. 그래서. 네. 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는 방법 또는 모르는 곳을 알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구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눈이 생긴 게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큰 기술적인 발전인데 그 중에서 인공위성이라는 게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흑진구소도 이제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서 극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관측을 하는데 그 목적이 이제 온난화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사실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제가 과하게 말씀드리면 우물한 개구리라고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내 주변을 알 수가 없죠. 내 주변만 알고 있고 국경 넘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는데 위성이 이제 그런 부분을 대처를 해주죠. 특히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갈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북극 같은 경우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곳이기 때문에 위성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전체를 모니터링을 해요.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반도에 일어나는 기후 변화가 어떻게 연계가 되었을까라는 걸 조사를 하고 특히 요즘 뭐 우리 세빙선 아라온호라든지 아니면 남극 기지가 운영이 되고 있으면 그게 또 사람들의 안전 부분을 우리가 감시를 하게 해서 위성을 가지고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위성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위성들을 또 이제 공동 활용하는 국제 협력을 통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아까 뭐 이렇게 위성 가지고 이제 하는 일들을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요즘 빙하 감소, 해빙 감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뭐 눈을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실제 극지에 가보면은 아,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선배님들이 말씀이 많아요. 저도 2001년도 처음 남극을 갔었는데 그때는 정말 서론이었어요. 초록을 찾기 쉽지 않은데 지금은 초록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비도 와요. 옛날에는 눈이 내렸으면 지금은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연안에 있던 그 빙하,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얼음이 이제 녹아서 쭉 물처럼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는 그 빙하의 끝단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런 걸 위성 자료가 아니었으면 뭐 그때 방문했던 사람들 같은 그 단발적인 기억으로만 말했을 텐데 위성 자료를 뒤져보면 그런 기록들이 쭉 복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준 것 같은데 이런 지금 과학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위성 가지고 이제 쭉 매해 이제 우리가 자료를 회복 복구를 해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면적만큼 줄어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면적을 준 게 왜 그렇게 됐는지까지 연결을 해서 이제 기후 변화를 이해하려고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세종 기지가 있는 거기 바톤반도라는 게 세종 기지가 있는 곳인데 그 바톤반도 옆에 이제 마리안 코브라는 많이 있어요. 거기에 빙하가 최근 50년 동안 엄청 줄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끝단까지 왔기 때문에 줄는 속도가 늘었지만 예전에만 비하면 뭐 1년 만에 엄청난 면적 한 그 거의 뭐 평 1km 제곱미터 정도 쭉쭉쭉쭉 빠지는 게 보일 정도로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런 위성 자료 없었으면 불가능했죠. 저기 지금 예. 사진에 무지개 색깔로 되어 있는 저 맞아요. 라인이 예. 그 후퇴하고 있는 라인인 그렇죠. 건가요? 맨 끝에 그 보라 짙게 보이는 색깔이 좀 맨 앞쪽에 나와 있는 색깔. 네네. 저거는 항공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관측을 하려고 자료를 뒤져 보니까 없어요 자료가.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1956년에 그 다른 나라 연구자들이 항공으로 찍은 사진이 있어서 그 사진을 저희들이 복원을 해서 라인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위성 영상들을 찾았죠. 최근 건 뭐 소위 말해서 아까 아리랑 위성들은 제가 이제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만들 수는 있는 쓸 수는 있는데 사실 그 기후 변화는 건 더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준 게 랜셋이었어요. 랜셋을 뒤져보니까 옛날 자료가 있어서 아 이렇구나. 그리고 중간에 없는 거는 이제 상업용 위성들, 아이코노스나 아니면은 뭐 다른 그 돈을 좀 고가를 줘야 될 위성들이 있어요. 뭐 퀵버드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돈을 주고 이제 중간 중간에 끼우고. 저기 자료에 보면 지금 저 빨간 선이 랜셋 5호 라인이 86년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뭐 7호 이렇게 쭉 그렇죠. 나온 선들이 있네요. 네. 위성의 장점이자 단점이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원하는 지역을 내 마음대로 찍을 수 없다. 항상 남에서 북방향, 북에서 남방향을 회전을 시키면은 지가 가는 길만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런 이벤트들은 목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네. 타겟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로또라는 이야기도 가끔 하는데 랜셋이 그런 거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죠. 이렇게 찾아봤더니 있더라. 그럼 찾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아우, 빨리 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의 기법으로 영상을 분석을 해서 이제 기존의 데이터들과 연결해서 쭉 타임시리즈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기후변화 해석에 랜셋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그리고 무료로 배포를 하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아주 원할 때 접근을 해서 될 수 있고요.
남극에 이렇게 가가지고 아, 나 때는 남극이 훨씬 추웠어. 막 얘기하면 옆에서 아, 센터장님 떠져내신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진짜 내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앤슨 이거 자료를 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 진짜 그때 춥긴 추웠구나. 다 납득을 할 수 있겠군요. 아,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또 이런 그 위성을 활용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지금 그걸 아시나 뭐 요즘 그 뭐 북극의 동토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예전에 바이러스가 뭐 나온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 동토가 사라지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또는 어느 정도 바뀌고 있는지를 사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사람이 동토의 면적을 알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럼으로는 그러니까 동토에 도착하는 쉽지 않고. 그런데 위성을 보면은 그 과거의 어떤 변화들이 보이는데 특히 이제 식생의 변화라고 하면은 동토도 마찬가지로 땅의 변화를 보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색깔의 변화를 가지고 이제 식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인덱스를 만들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를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 어떻게 식물들이 분포하는지를 보는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 보이드는 그림은 큐포드하고 컴세스를 이용해서 이제 그 바톤반도 세중기지가 있는 바톤반도의 식물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는데 2월 달과 12월 달 그림이 다르죠. 그죠? 이게 거기도 계절이 있다는 뜻이에요. 계절마다 색깔이 쭉쭉 바뀌는 거. 뭐 이런 12월 달이 훨씬 식물이 많은 시기군요. 따뜻한 시기죠. 그러니까 네. 여름 우리나라 같으면은 8월 달, 9월 달로 돌아가는 네. 그 시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가까울 때, 그다음 초여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위성을 보고 있고 또는 극지를 조사로 많은 연구자들이 방문을 하는데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라온호를 타고 극지를 들어가는데 아라온호의 또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또는 아라온이 길을 또 찾아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럴 경우에 위성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길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아, 저는 진짜 네. 위성 자료로 저렇게까지 배가 보일 줄은 모르고 약간 게임 화면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저 정도면. 지금 저게 이제 그 컴셋 2호 자료인데 네. 거의 그 칼라가 2.4m급 정도예요. 아까 MSS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RGB를 합성해서 만들면 이제 우리가 사진처럼 복원할 수 있는데. 네. 저게 2.3m 좀 되고 이제 흑백을 하면 한 1m급. 그러니까 사람 하나 정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엄청 성능이 좋죠. 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요즘 이제 재미있게 제가 그 하고 있는 게 펭귄. 펭귄이 얼마나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걔들이 그 개체군이 바뀌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사실 펭귄이 보일 것 같진 않은데 안 보이죠. 네, 펭귄 안 보이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사용하는 게 그 펭귄의 배설물이 있는 영역을 좀 이렇게 통계적으로 연결해서 뭐 1제곱미터당 펭귄 1.7마리 뭐 1.0마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위성에서 그런 펭귄의 서식지에 대한 어떤 변화의 그를 추정하면은 거기부터 펭귄이 몇 마리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기법으로 현재 남극의 이제 황제 펭귄의 변화를 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황제 펭귄도 그렇고 아까 세종기지도 그렇고 거기에 펭귄 보호구역이 있어요. 아스파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펭귄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를 훼손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제 국제적인 보호구역을 설정이 됐는데 우리 세종기지가 그 아델리 펭귄을 보호하기 위한 구간이 있고 그다음 여기는 장보호기지 주변에 이제 황제 펭귄 보호구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펭귄을 모니터링하긴 하지만 실제 국제적인 이슈에 우리 한국이 기여하는 네. 그런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법을 쓰긴 하지만 실제 위성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 그다음에 개체수의 변화를 보는 방법들을 쓰고요. 거기서 또 뭐 AI를 사용해서 이제 그 순놈이 몇 마리냐 암놈이 몇 마리도 계산하는까지 지금 이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구 곳곳에서 이제 그 온난화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그 뭐 다 인식하는 게 얼음의 변화죠. 얼음이 이제 줄어드는 그러니까 얼음 또는 뭐 얼음이 관련된 것들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제일 접근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빙하라고 하면 아마 아실 거예요. 빙하는 인간이 활동하는 지역 근처에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뭐 알프스 산에 빙하가 사라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인 어떤 모니터링이 되지 않으면 그게 어느 정도 사라진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뭐 광학 위성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좀 더 자세한 게 필요하면 이제 무인기를 이용해서 관측을 해서 뭐 해마다 어떻게 바뀌고 있다. 그다음에 바뀌는 것을 기준으로 또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가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인간들의 활동 자체가 그 극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아마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영상들이 아마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늘 강의 때마다 보여주는 그림이 몇 가지 있었는데 한 50년 전에 찍은 사진과 한 10년 전에 찍은 사진을 두 개를 비교를 해요. 50년 전에 누군가가 호기심으로 찍었죠. 그 사진을 찾아서 현재 누군가가 또 그 자리 그대로 가서 찍어봐요. 아주 이제 재미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자리를 그 자료를 보여주면 학생들이 그제서야 느껴요. 아,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요? 사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관심도 없을 뿐더러 온난화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온난화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하지만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좀 주의를 요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영상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온난화하고 좀 연계된 문제인데 이게 빙붕이라고 있어요. 빙붕은 이제 빙하의 끝단에서 빙하가 바다로 들어가는 걸 저지해 주는 이제 얼음 덩어리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빙붕이 최근에 많이 깨지고 있어요. 빙붕이 깨진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의 기록에서 너무 많이 더워졌다라는 걸 보할 수 있어요. 빙붕 한 개가 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의 70배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이즈 서울시의 10배 뭐 이런 빙붕들이 막 깨져 나가는데. 가까이 있어도 자기가 깨져나가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하늘에서 보면 이제 보이죠. 쭉 깨져 나가는데 이런 빙붕이 깨져 나갔을 때에 이제 그런 그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조짐도 되지만 실제 이 빙붕이 깨져서 흘러서 그 선박들이 움직이는 라인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타이타닉이군요. 그렇죠. 2차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C33이라고 2016년도에 저기 깨져 나갔을 때 쟤들의 흐름을 계속 추적을 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주변에 배가 있느냐. 그게 이제 기후변화 연구만큼이나 중요하게 또 기여를 하고 있고요. 뭐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그 기후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떤 이런 좀 길고 연속적인 기록을 제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좀 지구의 자원과 환경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곽재식 교수님께서는 네. 네, 환경공학을 하고 계신데 이제 이런 종류의 위성 데이터들을 환경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뭐 빙하, 눈, 뭐 그다음에 뭐 호수 같은 게 줄어들고 말라붙고 있느냐 뭐 이런 건 살펴보는데 당연히 랜셋 같은 위성 자료 굉장히 소중하게 사용되고요. 뭐 좀 그 굳이 거기 가서 보지 않고는 눈에 안 띌 만한 거 그런 거 의외의 것도 찾아내는데도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저 화산이 폭발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위성 사진 같은 게 아니면 잘 보일 기회도 없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말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수해나 화재 같은 게 일어났을 때 특히 이제 화재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 뭐 집에 나는 화재 말고 산불 같은 것이나 들불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라고 하면 뭐 산불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산불이 뭐 몇 헥타르 면적에 뭘 태웠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럼 누가 제 받겠습니까? 어떻게 받겠습니까? 네네. 보통 이제 뭐 항공 사진이나 이런 걸로 추정을 많이 하는데 위성 사진이 있으면 이런 거 추정하기도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수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만 해도 뭐 대부분 사람 사는 곳 근처에서 뭐 일어나니까 그나마 좀 상황이 다른데 뭐 땅이 굉장히 큰 나라 뭐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수해가 한번 일어나면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그 근처가 잠긴다라고 하면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잠기는지 사실은 뭐 일일이 사람들의 목격담이나 피해 뭐 보고 이런 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뭐 우리 논이 뭐 얼마 잠긴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 논이라는 게 전체 국토 면적에서 보면 굉장히 조그만 지역일 뿐인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위성 사진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아마존강에 한번 범람을 하면 요 정도까지 넘치는구나 뭐 10년 동안 보면 뭐 몇 퍼센트의 확률로 여기까지 물이 들어올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자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심해지는지 약해지는지 추이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그거를 보고 이제 보험사들이 보험료하고 보험금 계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장을 하나 지은 거예요. 공장을 지어가지고 땅 좋아 보여요. 공장을 이제 크게 하나 지었는데 이제 보험사 자료에서 위성을 가지고 분석한 걸 보면 이 정도 공장이면 30년에 한 번 일어나는 홍수면 물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보험료를 뭐 어느 정도 높여서 책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 덕분에 예, 국제적인 보험사들이 파산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네. 여러분이 혹시 보험에 드신 게 있다라고 하신다면 랜셋의 도움으로 그 보험사가 안 망하고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방금 그 잠깐 우리 센터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느냐, 숲이 얼마나 울창해지고 있느냐, 아니면 좀 부실해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아주 전형적으로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 가지 사진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걸로 추정을 하는 이런 방법 많이 사용합니다. 뭐 제일 흔한 걸로는 NDVI라고 해가지고 정규 식생지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보냐면 이제
잘 자라는 그런 좋은 나무인 것 같은 경우에는 활발한 활동을 부리는 그런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근적외선, 적외선 중에 빨간색이 좀 가까운 영역을 좀 잘 반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예 뭔가 붉으스름한 게 있으면 그것도 아무래도 좀 근적외선이 잘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가지고 보는 거죠. 빨간색은 좀 아니면서 근적외선은 좀 잘 나오는 거. 원래 나무가 있던 지역이 다 불그스름하게 됐다라면 오히려 나무가 좀 죽어가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잘 해가지고 보면 그 지역에 나무가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나무가 없어지고 어떤 도시 지역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뭐 이도저도 아닌 뭐 그냥 뭐 물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장기 계산해낼 수가 있으니까 네. 여러 색깔에 대해서 여러 파장에 대해서 다 찍은 사진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뭐 수십 년 동안 어느 지역에 나무가 얼마나 울창해졌는지 뭐 시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추적하는 거 전형적인 연구고요. 지난 2022년 8월 22일에 한국의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국 여름철 지표 온도 지도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어느 지역이 얼마나 뜨거워지느냐 그런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뭐 그런 거 나오는 거죠. 뭐 공장지대나 아니면 도시 지역 같은 데 좀 많이 유독 더 더워지고 좀 이렇게 나무가 우거진 지역은 그보다는 좀 덜 더워진다 이런 걸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요거를 랜셋 자료로 만든 자료를 전국적인 거에 대해서 이 수년간의 통계를 모아가지고 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당장 공개된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해갖고 만들면 아무래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들도 연구하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인데도 이것도 랜셋 연구 결과로 나왔고요. 게다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랜셋 이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점점 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랜셋에 나오는 이 자료가 이런 분야의 과학계의 어떤 표준 자료처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대세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욱더 좀 권위가 생기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기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최근에 저는 어떤 것도 본 적이 있냐면 이거 이 환경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에 바다에서 생기는 골치 아픈 걸로 광생이 모자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네. 그게 뭐냐면 해조류 같은 그런 건데, 그러니까 풀처럼 생긴 그런 건데, 네. 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해조류 같은 그런 건데, 약간 불그스름한 색깔을 띈 좀 보기 안 좋아 보이는 딱 봐도 저게 뭐 약간 이런 느낌 드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미역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김 이런 거하고 사실 좀 비슷하다 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광생이 모자반 떠다니거든요. 네. 예, 물 위로 올라가지고 떠다녀요. 그래서 해안가에 밀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또 물을 따라 떠다니다가 딴 데 붙어가지고 뭐 새끼를 불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원래는 좀 따뜻한 뭐 샹하이 남쪽에 남중국해 이런 데 좀 많았다고 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로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몰려오면 어마어마한 양으로 몰려와가지고 뭐 정말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뭐 스크류에 휘감겨가지고 배를 고장나게 한다거나 이런 문제까지도 일으킬 수 있고 썩을 때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그런 엉뚱한 게 와가지고 막 썩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제 생태계도 파괴를 시키고 양식하는 어민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힌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광생이 모자반이 대량 발생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대량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위성에서 보면 보일 정도가 됩니다. 바다에 물론 뭐 바다에서 눈으로 딱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적외선 영상 이런 걸 조합해서 보면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남중국해 뭐 이런 쪽에서 제주도 뭐 이런 쪽으로 계절에 따라서 좀 퍼지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관찰을 해가지고 뭐 해류라든가 계절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망망대해 바다에서 어떤 식으로 퍼져서 우리나라에도 피해를 끼치는지 뭐 이런 것도 2019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이게 뭐 망망대해 어디에 갑자기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이런 거를 금방 결심을 하기란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모든 곳을 찍은 자료가 다 있으니까 이런 연구를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게 해가지고 아 진짜로 이게 연구할 가치가 좀 있다라는 정도의 결론을 얻으면 그때 뭐 드론을 띄워서 더 자세히 본다든가 아니면 뭐 더 정밀한 위성으로 거기를 좀 보자라고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연구가 더 세밀하게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성 데이터들의 활용처가 많아지면서 이 데이터 수집 장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좀 되게 다양해져서 제가 그 랜셋 사이트에서 봤던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2010년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토지에서 물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니터링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걸 사실 개인한테 맡겨놓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제대로 일단 보고를 할 수도 없고 뭐 우리 집 앞에 강에 물이 여기까지 있었는데 뭐 그 말하는 게 사실 그 의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증발하는 수증기를 추정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거기에 맞춰서 뭐 이렇게 관리 데이터를 생성을 했다라는 얘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물의 탄소 함량, 예상 수확량 이런 것들도 이 위성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위성 자료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그 식량 자원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같이 작은 땅에서는 그 점 하나가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실제 전 세계 식량 자원을 계산하는 데는 위성이 100% 사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야 내년에 작물 수확량에 대한 어떤 그 대응도 있고 그리고 물 자원. 그러니까 인간의 생활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을 위성 자료를 바탕 우리가 산출을 해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해난 재해들 또는 육상의 재해들을 위성들이 다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실제 인간의 어떤 그 시야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또는 미래에 대해서 대응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죠. 그러니까 지구를 사랑한다, 지구를 지킨다 이런 게 사실 좀 뭐랄까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옮겨져야 될 때를 맞고 있잖아요. 그 막연해도 됐던 때가 있었다면 그래서 어떤 지구와 우리와의 연결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뭐 신화 예술 작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위성 데이터가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집이라고 느끼는 행성에 대한 사랑을 구체화하고 실천으로 옮기게 해주는 물리적 기록이 바로 이런 랜셋 프로그램의 기록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랜셋 레코드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사는 터전을 관찰해온 결과물이고 우리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는 데이터가 되면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게 하는 소중한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기록 유산으로서 다른 어떤 기록들보다 지구라는 대상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현철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각재숙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와 과학과 사람들이 함께 보내드렸던 세계기록유산 랜드셋 프로그램 기록물편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